댕댕아, 이거 봐라. 엄마가 사준 나의 티셔츠. 오, 예쁜데? 에휴, 그렇지. 난 핑크색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러게. 너 예쁘다. 야, 김니야. 무슨 남자가 핑크색을 입냐? 어? 무슨 남자가 핑크색을 입냐고. 네가 공주님이냐? 롱 핑크. 저, 내가 입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? 남자들은 핑크색 금지인 거 몰라? 왜? 그런 규칙이 어딨어? 이거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야. 뭐래? 어쨌든 어쨌든 너한테 하나도 안 어울리니까 입지 마라. 진짜 별꼴이야. 무슨 남자애가 핑크색을 입어? 오, 댕댕아, 내가 그렇게 안 어울려? 내가 볼 땐 괜찮은데. 우리 반 잼순이는 진짜 이상하다니까. 나 그냥 안 입을래. 야, 네 얼굴이 더 이상해. 그리고 니네 발언권 없어. 조용해. 조용히 비. 내 얼굴이 더 이상하대.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댕댕아, 울지 마. 근데 잼순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? 우리만 남자애들한테만 뭐라고 해? 오빠! 니네가 여기 왜 있어? 니네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!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.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해야지. 아이, 뭐야. 너무 급해서 실수로 들어왔네. 야, 너네 둘! 내가 그냥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무슨 경찰서에 신고야! 진짜 짜증나게! 야, 잼순이! 너 아까부터 이거 계속 남녀차별하고 있는 거야! 어쩔 TV, 안궁 TV! 이게 어떻게 남녀차별이냐! 나 급하니까 먼저 간다! 자기 말만 하고 나가는 것 봐! 정말 짜증나! 나 죽겠어! 아침에 우유를 잘못 먹었나봐. 이러다간 바지에 싸고 갈 거야. 변태야! 넌 진짜 짐승이구나. 아니야, 내가 급해서 실수로 들어온 거야. 뭐래? 선생님한테 다 꼰지를 거야. 아니, 진짜 실수라고. 우와, 세상에! 아, 얘 바지 똥도 쌌어! 아, 진짜 너 최악이다! 아! 야, 변태! 너 일부러 여자 화장실 들어온 거지? 변태! 아니야. 진짜 아니야! 변태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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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리고 남자가 뭐냐? 진짜 찌질해! 야, 김잼순! 나 그만두지 못해! 뭐! 너도 어제 남자 화장실 실수로 들어왔잖아! 야,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은 좀 생각을 해봐. 단순 무식해서 남자랑 여자랑 같냐? 여자들이 좀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남자들은 아니잖아. 짐승이잖아. 야, 너 말 다 했어? 말 다 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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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건데? 어쩌건데? 이게? 나 이젠 도저히 못 참아! 나랑 진짜 맞짱 떨래? 뭐? 이거 봐.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야. 툭하면 때리려고 한다니까. 힘쓰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원초적이야. 나 이제 못 참아. 못 참아. 어쩔 건데, 어쩔 건데. 때려봐. 선생님. 선생님. 댕댕이가 갑자기 저보고 화내더니 막 욕하면서 맞짱 뜨세요. 댕댕아,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폭력은 안 된단다. 빨리 사과해. 사과해. 사과해.
그러면 제가 계속 남녀차별하잖아요! 남녀차별? 아! 웃기고 있네.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? 그래. 아, 그렇게 된 거구나. 아무래도 잼순이가 잘못한 것 같네. 그렇죠! 저희는 정말 억울해요! 선생님,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죠? 선생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. 자, 얘들아, 오늘은 학교 대청소 날이란다. 남자 학생은 야외 청소를 할 거고 여자 학생들은 교실 청소를 해요. 어? 선생님, 이거 남녀차별 아닌가요? 왜? 아니, 남자애들은 전에도 야외 청소한다면서 나가서 밖에 뛰어노는 거 봤어요. 남자들만 우대해주는 거 아니냐고요. 그렇게 말하니 선생님이 실수한 것 같네. 그러면 평등하게 이번엔 잼순이랑 같이 야외 청소하렴. 네, 선생님. 뒤에 있는 청소 도구 보이지? 저거 들고 교실까지 옮겨줘. 부탁할게. 네. 네. 뭐야, 이런 걸 어떻게 들어? 야, 뭐해? 빨리 들어! 에? 넌 안 들어? 나 이거 들었잖아. 야! 우리랑 똑같은 거 들어야지! 야, 나같이 연약한 여자가 이런 거 듣는 게 어? 당연한 거지. 그리고 니네는 어차피 머리는 텅텅 비었고 힘만 쓰니까 니네가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? 야, 힘은 네가 더 세 보이거든? 그리고 네가 남녀평등 외치면서 야외 청소하고 싶다고 했잖아! 알지. 근데 무거운 건 당연히 남자들이 드는 거지. 야, 진짜 너무하네. 진짜 너 웃긴다. 아, 웃긴 TV. 우와, 얘들아, 누가... 싸우는 소리가 왜 밖까지 들려? 무슨 일이야? 아, 선생님, 전 여잔데. 아니, 쟤네가 저한테 무거운 거 들라잖아요. 응? 저기 잼순아, 네가 남자애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싶다고 오겠다고 한 거 아니야? 네, 그렇긴 한데 선생님,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. 그래, 뭐 그러면 얘들아, 남자애들은 교실 가서 청소하고 여자애들은 전부 다 창고로 오라고 하렴. 아니, 선생님이 평등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. 저번 주에는 뭐? 남자애들이 창고 청소했으니까 이번엔 여자애들 차례네. 깜빡했어. 선생님!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! 네가 평등하고 싶다고 한 일이잖니!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부모님께 연락해서 조치 취하겠어! 아니에요, 선생님.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. 그래, 이제부터 선생님은 너희들을 전부 평등하게 대하도록 할게. 지금 청소가 늦어지고 있으니 빨리빨리 들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네. 네. 무거워. 야, 너 때문에 청소 시간이 무거운 거 네가 됐잖아. 그냥 청소하면 됐던 건데. 미안. 야, 김잼순. 원래 서로가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지내는 거야. 알겠어? 꼴 좋다. 네가 제일 차별 많이 하면서 어설프게 어? 분위기 흐리지 마. 알겠지?